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2024년 수능대비 기준영어 현강 드디어 정규반 1학기 개강 OT가 시작됩니다. 1월에 찍었던 영상, 개강 영상도 있을 거야. 그거는 선행반부터 시작하는 영상이었고 선행반이 끝이 났어요. 선행반은 1월에 해서 끝이 났고 이제 우리 재종반도 그렇고 다 정규반 개강 시즌이잖아요. 예, 제 현강도 재종반처럼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규반이 개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목차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수능 대비 현강 계획표라고 해서 저번에 그 제가 OT 그 현역이들을 위한 OT 영상에서도 이제 똑같은 계획표를 썼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를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현역 출강 학원 안내라고 해서 제가 목동에만 현역이들을 위해서 출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삼성동에서 강남구 삼성동 한 곳을 더 출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도 있었던 표죠. 2024년 대비 계획표인데 우리가 1월에서의 선행반이 종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제가 색칠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정규반이 개강을 하고 정규반은 6월 평가원 전까지가 정규반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정규반이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행반 때는 뭐 했냐? 선행반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 대한 샤워를 좀 진행을 했다. 수능에 대한 샤워가 뭐냐면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유형들, 소위 말하는 킬러 유형들 같은 것들을 한번 싹 다 문제를 풀어봤고 그리고 구문독해를 조금 구조 위주로 좀 빨리빨리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샤워를 진행한 게 선행반이고 선행반이 종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정규반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1학기 때는 이렇게 6월 평가원 전까지로 끝나고 물론 제가 2학기 때로 또 이쯤 다시 한번 OT 영상을 찍을 거긴 합니다. 근데 1월 달이 제일 길죠. 2, 3, 4, 5, 4개월 동안이 진행되기 때문에 1학기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는 이렇게 6, 7, 8, 9월 평가원 전, 그 다음에 3학기는 9월 평가원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 이렇게 3학기 제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선행반이 종강을 했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1학기는 2월 11일이나 2월 12일 날 개강을 하고요. 6월 평가원 전까지 해서 15주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뭘 하냐. 1학기 때는 정말 중요해. 영어는 구문독해가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어. 선행반 때는 조금 빨리빨리 슉슉슉 나간 면이 있다면 정규반 때는 정말 자세하게, 진짜 시작이잖아요. 정말 자세하게 기초 구문 플러스 어떻게 해석이 정확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의 이제 필요적인 문법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행반 때는 킬러 유형별만 했다면 정규반 때는 전체 유형별 문제풀이를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 뭐 하나 더 빼놓는 유형 없이 모두 다 풀어보는 게 1학기 때 제가 할 우리 그 생각이라 보시면 될 거,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2학기 때는 뭐 이렇게 그 전에 영상이랑 똑같이 진행되니까 2학기 때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현역 출강 학원을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성이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은 그 학생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돼요. 위더스 영어 학원이라고 해서 이 위더스 영어 학원은 강남구청 바로 옆에 있어요. 강남구청 건물 바로 옆이고 강남구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목동은 똑같이 리젠 영어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학기 정규반 개강 삼성동 위더스 영어 학원은 2월 11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강남구청 옆 삼성 힐스테이트 상가 2층이에요. 그래서 연락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동이죠? 목동은 2월 12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평일날은 뭐 재종반 수업 때는 못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제 삼성동 위더스 영어학원, 목동 리젠 영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2월 12일 일요일이고 일요일날은 매주 6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대 목동병원 건너편 의전영어 사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은 저희 당일깽이라는 강한 교육의 재종반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1, 2, 3, 4교시 제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교시 때는 수업을 할 거고, 2교시 때는 피드백을 할 거고, 3교시 때는 수업을 할 거고, 4교시 때는 시험을 볼 거다. 시험은 김희준 모의고사랑 단어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해서 반편성으로 A타입으로 나누고 또 B타입으로 나눠가지고 두 반으로 진행을 할 건데, B타입이랑 A타입이랑 다른 점은 시험 보는 게 A타입은 마지막에 보는 거고 B타입은 제일 먼저 보는 거다 라고 해서 1교시 때 시험 보고 2교시 때는 수업, 피드백, 수업, 수업, 피드백,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 당일깨기 우리 선행반 때 들었던 분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시간 때는 선생님이 제 조교 선생님이랑 있기 때문에 제 조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거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구문독해를 진행을 할 거고, 2교시 때는 구문독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 3교시 때는 유형별 문제풀이, 4교시 때는 시험 해가지고 똑같이 구문독해, 적용, 유형별 문제풀이, 시험만 제일 마지막에 보냐, 제일 먼저 보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희준 모의고사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이제 시즌2 시작해가지고 11회부터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니까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풀었던 거에 대한 걸, 틀렸던 거 꼭 좀 제가 문제 하나하나 다 해설을 하거든요. 왜 틀렸는지 꼭 살펴보고 틀린 문장들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두꺼운 단어장을 외우는 걸 조금 극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단어장 같은 것들은 휘발이 되게 빨리 돼서 저랑 배우는 단어는 항상 공부하는 진도에 관한, 독해 진도에 관한 단어를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해준 제 단어장이죠. 김희준 단어장이라고 할게요. 이 단어장을 매일매일 시험을 보죠. 매주마다. 그래서 일반 단어장이 아닌 당일 수업에 나가는 영어 지문에서 제가 직접 제작한 단어장으로 시험을 보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4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고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 제가 열심히 신경 쓰는 거니까 좀 잘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마다 김희준 모의고사 1등급 인원들 제 인스타에 명예의 전당 업로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종반이랑 현역 모두 다 합쳐가지고 80점 이상 맞으신 분들, 10문제 중에서 8문제 맞으신 분들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업로드 되고 있다라고 해서 명예의 전당 뭐 올리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고, 자, 김희준 모의고사 단어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에게 바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 현역이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조교가 딱 통계를 내가지고 몇 개 틀렸고 당신의 그죠 반에서 평균이 몇 점인데 당신은 몇 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메일에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머니들도 보시고 아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의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은 가운데만 이렇게 X를 치고요. 학교랑 점수, 물론 뭐 재수하신 분들은 졸업생이라 표시를 했고 현역인들은 현역에 대한 어떤 그 고등학교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올라가니까 하나 한번 이름 올려보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 삼성동 목동에서 진행하는 시험이랑 재종반의 모든 걸 결과를 다 합쳐서 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평가를 위한 영어 학습법, 이것만 조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위한 영어 학습법인데, 일단 영어라는 건 언어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학은 국어랑 영어를 뜻하는 건데요, 언어학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영어 늘지가 않아. 이게 좀 절대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오해를 하는 게, 절대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 학원 수업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세 시간 하겠죠. 그러면 절대 늘지가 않아요, 영어는. 혼자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단어와 해석 연습을 하나로 라고 해서 정말 일관성,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일관성에 대해서 챙겨야 될건 여러분은 뭘 챙겨야 되냐면,
루틴을 빨리 짜야 돼. 루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 그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관성을 하게 되려면 루틴을 짜는 루틴이 이런 거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이 시간대는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루틴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 정해놓는 건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이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 왜냐면 점심 먹고 다 자거든. 짜투리를 좀 많이 이용하자는 얘기야. 절대평가 오케이 인정할게. 그러니까 애들 점심 먹고 막 해롱해롱 거릴 때, 저녁 먹고 막 자빠져 잘 때 우린 그러지 말고 이때 영어 공부를 하자라는 게 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안 하면은 절대로 늘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예 루틴으로 판을 박아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 영어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영어를 단어만 외우는 사람은 영어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어랑 영어는 같이 해석 연습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루틴으로 꼭 하세요. 김희준 단어를 암기를 먼저 하는 거야. 우리 김희준 단어라는 건 뭐였죠? 항상 우리 독해에 대한 지문에 대한 단어장을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거를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고 제가 일주일에 숙제 많이 안 내줘요. 한 20문제밖에 풀어라고 얘기 안 해. 그쵸? 근데 그 20문제를 하루 전날에 다 푸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네 지문씩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5일 만에 푼다든지 좀 나눠가지고 풀자는 얘기야. 그러면 김희준 단어를 먼저 암기를 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지. 문제 풀이는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네 문제 정도로 푼다는 얘기야. 근데 이 네 문제 푸는데 이때는 단어를 사전을 찾지 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대. 영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면 막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막 찾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암기한 거를 토대로 최대한 풀어보는 거야. 이때는 사전 찾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맞은 문제 중에서도 모르는 지문 같은 것들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케이 인정할게. 틀린 문제만. 분석해야겠다. 틀린 문제 분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이제 뜯어먹겠다는 얘기야. 전체 문장을 다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틀린 문제만. 근데 이때는 사전을 찾아. 사전을 찾지 않는 과정이 있고 사전을 찾아보는 과정이 있죠. 이때는 틀린 문제 분석이고 틀린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르는 구문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오셔야지. 모르는 구문을 체크를 하고 고민 한번 해보고 이 모르는 구문은 수업 시간 때 우리 그 마지막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 수업 때 이 모르는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여섯 번째는 피드백 시간 때 복습 혹은 정리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여섯 가지 단계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야. 영어는 첫 번째는 막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 김희준 단어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네 문제 정도를 하는데 이때는 사전 찾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만 분석을 하고 이때는 사전을 찾으세요. 모르는 구문 체크하시고 다섯 번째는 수업 때 이 모르는 구분 나올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들어야겠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마지막에는 복습 정리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여섯 가지 단계를 꼭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많이 물어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왜냐면 언어학의 특징이에요. 일관성,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단어와 해석 연습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김희준 단어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하나의 공부 루틴이기 때문에 따로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영어 성적이 느는 게 아니야. 외운 거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단어와 해석 연습을 하나로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 루틴까지 좀 정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절대평가를 위한 영어 학습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루틴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혹은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꼭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 제가 강사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처음 밝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이에요.
꼼수냐 스킬이냐를 막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하는 게 40%입니다. 꼼수, 스킬, 응징 40%. 그 다음에 제 적성이 맞았어요. 이게 40%. 마지막엔 돈이에요. 돈도 쏠쏠하죠. 그래서 돈 2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꼼수나 스킬 같은 거를 절대로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강사를 시작한 이유도 되게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내 수업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는 그 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한 어떤 목적은 뭐냐면 일단 고기를 잡아다주는 수업이 아니고 항상 저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초점으로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수능 때는 내가 혼자서 고기를 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길러두고 싶겠다는 얘기야. 어디가 중요해서 여기 밑줄 치고 이것 때문에 답이 이거다. 빈칸은 앞뒤만 봐라. 뭐 빈칸이 밑에 나와 있으면 어디만 봐라. 이런 스킬이 절대 아니고 뭐 소재가 중요하다. 핵심 문장.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아니고 뭐 지시어를 잘 봐라. however 뒤가 중요하다. 너무 노이즈 어울리겠어.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저한테 배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다음에 정말로 내가 혼자서 해석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친다고 자부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진행 한번 해봤고요. 2024년 대비 수능 대비 기준영어 현강 정규반 1학기 개강입니다. 자, 2월 11일 토요일 삼성 대치, 2월 12일 목동, 그죠? 우리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